안녕하세요. 자칭 마케터 엔젤 유정입니다. 자, 자칭 마케터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듯이 마케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부에 다른 분들, 다른 회사, 다른 아이템을 위한 마케터가 아니라 현재는 저 자신, 제가 운영하는 회사, 제가 살고 있는 아이템, 외부에서 의뢰 요청되는 아이템들을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환의 하나로서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이 있고요. 저를 유심히 지켜봐주시는 분이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은 아마도 아실 겁니다. 제가 다양한 아이템에 대한 영상도 또 이미지도 또 많이 작업을 해서 나름대로는 SNS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시고 계실 거고요. 오늘은 그동안에 미뤄왔던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사이니지라고 하면 그 무슨 매장, 샵이 됐던 매장이 됐던 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외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글귀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인테리어에 관련돼서 뭔가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 사이니지의 많은 변화 중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최신의 최단에 나온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LED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고 계실 거고요. 조명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길거리에 가시면 LED를 이용한 사이니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일단 어두운 데서라든지 이럴 때 빛을 통해 가지고 LED 라이트, 그러니까 전구를 통해 가지고 글자를 만든다든지 그림 영상, 간단한 영상들을 LED 사이니지에다 넣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주고 있죠. 그런데 또 더더욱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주로 외부에 설치가 돼서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 외부에 설치된 LED 사이니지를 보시면 일단 비, 바람, 뭐 이런 외부 환경에 경고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박스럽지만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사이니지가 예전에는 굉장히 비싸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10년 전, 뭐 15년 전에는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서 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뭐 카드를 사용하면 뭐 연계해가지고 설치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마케팅이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혹시 길거리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이니지가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웬만한 매장 두세 군데 또는 다섯 군데에 지나다 보면 한 대씩은 설치가 되어 있는 LED 사이니지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LED 사이니지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그 LED 사이니지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그 라이트 자체가 굉장히 투박스럽다라는, 그러니까 라이트이 투박스러운 게 아니라 그 뒤에 백그라운드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고 막혀 있는 거죠. 전구만 판에 전구만 나와 있어서 전구가 LED 전구가
다양한 글씨 형태라든지 이미지 형태라든지 어떤 이펙트,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LED 사이니지는 투명합니다. 투명해요. 잠깐 이렇게 들어보여드리면 이렇게 투명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보시면 LED 사이니지 이 판 건너 저의 옷의 색깔이 명확하게 보이실 거라고 봅니다. 작동을 하지 않으면 투명해서 실내 내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뭐 미용실이 됐던 안경샵이 됐던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이불 관련돼 있는 판매 이부자리 같은 그 판매 매장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이런 매장 내에 모습이 훤히 비춰지다가 이제 영상 스위치를 넣으면 글씨도 돌아가고 영상도 돌아가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들고 있는 판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요. 필름에다가 LED를 부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투명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가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필름 양쪽에다가 얇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판을 투명한 판을 대놨어요. 아크릴 같은 판인데 양쪽으로 LED 필름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했고요. 테두리에 다른 불투명 프레임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한쪽은 전류 공급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전달을 해서 LED 라이트를 작동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어쩔 수 없이 프레임을 넣은 상태고요. 이 프레임 자체를 다양한 소재로 표현하면서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3면은 그냥 오픈시켜 놨습니다. 왜? 투명하고 어떤 프레임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걸었을 때 영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으면 전혀 뭐가 걸려 있는지 모를 정도로 보여지고 영상이 돌아갈 때 특히 이제 저녁이 되면 이 영상을 돌리면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물론 그 휘도는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투명하고 얇기 때문에 설치했을 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할 때 다양한 형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평면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라운드진 곡선이 되어 있는 부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볍고 투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을 전문가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객 누구나 다 나의 매장, 나의 방이 아니라 뭐 거실, 집이라든지 내부에서 뭔가 외부에다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뭐 가볍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찍고 나서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뭐 SNS에 올리듯이 그렇게 편집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얇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장점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투박한 LED 사이니지에서 이제 이렇게 얇고 투명하고 누구나 설치하기 쉬운 LED 사이니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설치부터 작동까지 쉽게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설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까이에서 제품 구성부터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랫부분이 파워 서플라이어고요. 검은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컨트롤러입니다. 위에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파워는 아랫부분에 파워 서플라이 전력을 공급해주는 플러그와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운영할 수 있는 플러그 하나. 아랫단에 보면은 지금 컨트롤러와 파워 서플라이어에서 선이 연결되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부분에 LED 조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면 굉장히 얇습니다.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바로 LED 필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쪽에 아크릴과 같은 폴리카보네이트로 커버를 해 두었습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천정에 혹시 미술관이나 이런 데 보신 분들 계시는 거예요, 아마. 그 미술관에 가면 작품들이 와이어 형태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니까, 약한 80cm 정도의 와이어 선을 기본적으로 공급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와이어를 부착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저희가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프레임을 거시고 이 와이어를 가볍게 걸어주시면서 걸어주시면 이 LED, 투명 LED 사이니지가 바로 설치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치하는 모습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표지를 해야 되겠죠. 표지를 하겠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이 표시한 곳이 바로 구멍을 내서 나사로 고정시켜 줄 곳입니다.
칼부록을 끼고, 자, 칼부록을 끼고요. 칼부록을 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일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지금 끈이 좀 느슨하잖아요. 여기는 자, 이쪽으로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자 탱탱합니다. 양쪽으로 예, 이 두 줄이 좀 느슨한데 이거는 여기를 풀어주셔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얘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요 선이 좀 느슨해요. 느슨한 거는 얘를 풀러가지고 그 상태에서 얘를 당겨주시면 그러면 조금 탱탱해집니다. 얘를 여기 이 부분을 조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탱탱해졌습니다. 느슨할 때는 이 부분을 풀러서 조여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위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일을 달아서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제가 천정에다가 일부러 내려뜨려 놨지만 매장에서 하실 때는 그냥 그 창틀에다가 저 레일을 고정시켜서 걸어주시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완성되었습니다. 설치는 사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프로그램에 제가 띄워놓은 영상이고 이제 간단하게 다음번에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 이 영상이나 글씨를 편집하는 방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영상 표현부터 글씨부터 필요하신 사항들을 언제든지
표현해내실 수 있으시고요. 간단하게 직접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투명한 상태이다가 영상만 돌려주면, 프로그램만 틀어주시면 영상이나 문구라든지 광고 문구라든지 소개 문구라든지 이게 충분히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영업소에 가시면, 매장에 가시면 차를 잘 볼 수 있도록 유리창이 항상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붙여놓지 않았어요, 광고물이. 그래서 낮에는 이 영상을 꺼놓은 상태로 있다가, 그러면 투명하기 때문에 매장이 다 보이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저녁에 퇴근하실 때 이 영상을 돌려놓고 가시면 필요하신 말을 LED 사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투명 LED 사이니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거는 지금 구매도 가능하시고 또는 문의도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